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방 이후 70년 동안 김구를 쏴죽이고 모든 사람을 쓸어눕혔던 그 낡은 이념 종북 좌파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새누리당의 득표 기반이 안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남, 호남, 충청도 구분해놓고 이 지역적인 표 대결 속에서 예, 그 뭐 질문지입니다. 그 속에서 새누리당이 기반하고 있는 영남, 충청, 호남 다 합쳐도 영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딱 끼고 앉아가지고 상대를 야당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욕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 우리 현대사를 확실하게 정리해 준 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4% 나온다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그건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 데서 안 해봤던 얘기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 가면 됩니까? 진보진영은 그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붕괴에 걸맞게 진보진영은 지금 이대로 그냥 딱 서면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것은 표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친노, 김대중 노무현, 동기동에서 이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있지만 더 본질로 가면 국민들은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한 믿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 집안으로 치면 마지에게 주는 그런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는 못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른말 하는 차남처럼만 서 있거든. 한 집안을 책임지는 마지는 모든 것을 다 안아야 마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보진영과 우리 야당은 바른말 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더 진화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막 반대 시위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막 반대 시위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우리가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 우리 민주당과 우리의 정당이 했던 일은 뭡니까? 똑같이 가서 한미 FTA 반대한다고 데모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어떤 미래 전략을 통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못 준 겁니다. 그때그때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비난이 비등하면 얼른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과 수출, 경제 통상 전략에 있어서 개방 전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한미 FTA라면은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를 양껏 조롱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껏 조롱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산업구조 재편기 때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지 않고서는 산업구조적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실업자들과 사회적인 그 추락의 고통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에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보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이 추락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나 유용성에서 제가 현재까지 들어본 바로는 별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의 전략적 군사동맹을 또 벗어나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다가 두 달 반 동안 댓글로 매장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처럼만이라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했더라면 제가 그런 댓글의 비난을 좀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